자,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얼마나 또 됐는지, 얼마나 학습이 됐는지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어요. 더워요? 네, 그러면 좀. 아, 그래요? 자, 우리 기본서에 책 갖고 계시나요? 419페이지를 보십시오. 419페이지에 26번을 보십시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이용자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이 바뀌었죠. 1세대 1주택은 아니고 1세대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액이 9억 원 이하 이렇게. 또 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시 연장자가 만 60세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등이 있다. 맞죠? 거기에 뭐까지 있어요? 확정기간혼합방식도 있죠. 그래서 세분을 하게 되면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및 주택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등은 제외되고요. 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그때 당시하고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구체적인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보증료가 있다. 보증료가 이제 일종의 보험료 성격입니다. 이런 숫자에 너무 필이 꽂히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이게 정작 중요한 내용을 안 보고 숫자에 자꾸 필이 꽂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증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찍 사망한 사람은 이제 상속을 다 시켜줘버리고 올해까지 사는 사람은 모자랄 경우에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료 성격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1.5% 0.75%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이런 게 특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를 하더라도 이런 게 정답이 되도록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거의 대부분의 이 정답이 아닌 지문들은 대체로 좀 지엽적이고 우리 별로 다룰 필요 없는 이런 내용들은 정답 지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특징적인 거예요. 또 이거와 함께 넘어가시면은 27번도 이제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거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421쪽에 30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 원 이상이다. 맞죠? 다음에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 설립 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네, 알바 아니다. 이런 게 정답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지역적인 이런 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위탁관리는 명목형이라 그랬죠. 명목형이 서류상의 회사인데 지점이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직원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3번이 틀렸죠. 이런 게 특징적이란 말이에요. 직원, 임직원이 있느냐 없느냐 됐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고요. 자,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하나만 더 풀어서 몇 번을 풀까요? 35번을 보겠습니다. 35번. 30.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기관리는 70억원 이상 맞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맞죠? 다음에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종권 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맞죠? 그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인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또 여섯 또 틀렸네. 이것도 위 저기 뭐냐 이 명목형이니까 그렇지 않죠. 됐습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고요. 다음에 그 38번의 4번 지문 같은 것들은 무시해도 되겠죠. 38번의 4번 지문 같은 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건 이미 지나간 거에다가 이런 지엽적인 것들은 굳이 알 필요 없고요.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41번을 보십시오. 41번. 41번 외환위기 이후 주택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자 금융에 대한 새로운 방식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도입되었다. 이 기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반드시 담보대출을 통해 대량의 저금을 조달해야 한다. 바로 말이 안 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거죠. 물적 담보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이거는 너무 간단하고요. 그 42번을 보십시오.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죠. 시행사가 사업주고요. 시공사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건설사 같은 거. 자, 그러면 1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 말이 안 되죠. 이게 그 공사비가 먼저 인출이 돼야 되죠. 다음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 그죠? 사업주한테는 시행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고 그 참여하는 시공사한테는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이렇게. 그다음에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PF 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시공사한테 묻는 거예요. 시공사한테 야 너 보증 서라. 보증 안 서면 여기 참여 못 한다. 금융기관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줄은 금융기관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하고 받은 수익권 증서에다가 질권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담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됐죠? 나머지는 됐고요. 다음에 그 넘어가시면 이제 넘어가실수록 이게 조금씩은 중요도가 낮은 건데 45번 특히 45번 같은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음에 46번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45번 46번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아주 이제 출제되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막상 풀어보니까 또 그렇게 기억 안 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는 하지만 실제로 출제될 때 정답 지문으로 등장하는 것은 가장 큰 특징적인 것들이 정답 지문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게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과감하게 제껴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 해도요, 반 정도는 중하가 됩니다. 반 정도는. 원래 중하가 70%는 돼야 되잖아요. 30%, 40%, 30%면 중하가 70%가 돼요. 원래 가장 표준적인 그 난이도 배정이. 근데 아무리 어렵다 해도 중하가 50% 되거든요. 그러면은 50점을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아무리 어렵다 해도 나머지 20개 중에서 찍어서 네 문제 안 나오겠습니까? 찍어서 네 문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찍으면 다 틀려요. 이거는 머피의 법칙이에요. 내한테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찍으면 왜 이렇게 틀리는지 찍는 건 다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다시 봤어요. 찍어서 맞춘 거는 알아서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찍어서 맞춘 건 알아서 맞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춘 것 중에는 찍어서 맞춘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서 충분히 그렇게 버릴 건 버리고 하면은 실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찍어서 맞춘 것도 사실 실력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섯 개 중에 찍느냐 두 개 중에 찍느냐 이 다르잖아요. 이게 얼마를 걸러내고 찍느냐가 문제잖아요. 많이 걸러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실력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활동론 들어갑니다. 여기서 부동산 이용 활동은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10년에 한 번 출제됩니다. 부동산 관리는 이거는 1입니다. 1. 부동산 개발은 2가 약간 안 됩니다. 2. 다른 것까지 포함시키면 2가 돼요. 그럼 뭐 잡다한 다른 내용들을 포함시키면 2 정도 되고요. 오늘은 부동산 개발 다 못 나갈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나머지 부동산 활동론을 하고 감정평가론까지 들어가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론을 1부 들어가고 마지막 주에 이제 남은 감정평가론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124쪽에 있는 내용하고 124쪽부터 128쪽 상단까지 페이지 수는 많은데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서요. 단어만 좀 체크하고 가십시오. 124쪽 이제 최유효 이용 있죠. 최유효 이용이라는 요 단어 체크하시면 되고요. 객관적인 양식과 통상적인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이 최유효 이용이고요. 그다음에 집약도 개념 알아두시고요. 집약도는 노자토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노자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할 때는 건물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약도가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도심으로 갈수록 집약도가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집약도가 낮고 3차 산업으로 갈수록 집약도가 높고 1차 산업으로 갈수록 집약도가 낮고 이렇게.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집약적 토지 이용과 조방적 토지 이용에서는 집약도가 높은 이용을 집약적 이용, 집약도가 낮은 이용을 조방적 이용.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 집약 한계는 투입되는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일치하는 수준의 집약도를 말하고요.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조방 한계는 총 수입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의 집약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밖에 얻을 수 없다. 이게 뭔 소리예요? 총비용과 총수익이 같아요. 근데 이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같은 거는 이게 이윤이 극대화되는 건데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런 것은 동물적 감각으로 다 알아요. 사실은 동물적 감각으로 아는데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계산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 문제로 할 때 이걸 어떻게 동물적 감각으로 아는가 하면은 중개 사무소를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제가 제일 많이 받는 거는 실장 다섯 명인 데가 제일 많았거든요. 제가 본 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본 경험은 있습니까? 중개 사무소의 실장 숫자 규모가 클수록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장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혼자 하다가 바빠가지고 실장을 한 사람 더 들여서 한계 수입은 150인데 실장 월급은 100만원 준다면 해요 말아요? 안 해요? 왜요? 네? 50만원 더 벌라고 실장 두느냐고요? 아니 이거는 한계랑 추가 수입이에요. 추가 수입 지금까지 벌던 거 말고 추가로 들어오는 돈이 150이고 그 추가로 내가 지출하는 비용이 100만원이란 얘기예요. 그럼 고용해요 말아요? 해야죠. 50만원 챙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명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한 명 더 하면은 추가적인 한 명은 돈을 이 사람보다는 덜 벌 수 있죠.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이제 시장 영역 상권이라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도 이때는 해요 말아요? 어디까지 해요? 같아질 때까지.
이러면은 다 알잖아요. 이게 이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까지. 그럼 이때까지 나는 첫 번째 실장한테서 50 챙기고 두 번째 실장한테서 40 이렇게 챙길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내가 벌 수 있는 최대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명을 더 고용한다고 해서 얘가 다음 사람이 버는 게 90, 비용은 100이다 그러면은 바로 손실 나타나나요? 바로 손실 나타나는 게 아니죠. 예, 그 앞에 사람이 벌었던 거 가지고 제 몇 건 넣는 이제 이윤이 줄어드는 거, 이윤이. 그러니까 요 상태가 이윤이 제일 높은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가 이윤이 극대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게 수학적으로 따지자면 미분 개념이에요. 예, 근데 미분을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제가. 미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 수입, 추가 비용. 자, 그 다음에 조방 한계는 총수입, 총비용 같은 경우는 됐고요. 다음에 밑에 입지익여는 위치가 좋아서 발생하는 이익을 입지익여라고 얘기하고요. 한계 입지는 입지익여가 제로가 되는 위치를 한계 입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단어 체크하고 지나가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직가 구배 현상 있죠. 구배가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직가 구배. 구배가 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고바이, 기울기. 기울기를 일본어로 고바이라고 그러죠. 고바이. 그래서 구배 현상 이렇게. 그러니까 학자들이 공부를 안 해서 지금 이 단어를 계속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직가가 이런 기울기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소도시의 직가 구조를 말해요. 소도시에는 직가 구조가 좀 단순하죠. 이렇게 외곽으로 갈 때. 근데 대도시는 이렇지 않고요. 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울의 명동 한복판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래서 나가다가 좀 떨어지다가 영등포나 신도림쯤 가면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집가 조사를 한 걸 보면은 이런 이제 부도심 같은 데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죠? 그 요즘은 그래도 다행으로 일본어를 많이 안 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니가 쓰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뺀또, 뺀또, 빼다지, 뭐 우아기, 바게스, 뭐 또 뭐가 있죠? 스봉. 스봉, 바지, 바지. 스봉, 바지. 뭐 사실 그 닭도리탕 할 때 그것도 일본 말이죠. 도리가 새죠, 새. 고도리는 새 다섯 마리죠. 고가 오예요, 오. 맞죠? 일본어도 하시네. 그 고도리 새 다섯 마리고 고도리예요. 예, 거기에다가 뭐 오뎅도 있어. 오뎅도 일본 말. 예, 어묵이 표준이죠, 어묵이.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게 많이 남아있다는 게 참 해방된 지 70년 됐는데 아직도 그런 거 쓴다는 게 이게 나라가 이 제대로 된 나라 맞습니까 이게? 그런 거라면 얼른 그냥 다 저걸 했어야지. 아직까지도 이건 학자들한테 이런 게 아마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도시 스프롤 현상. 자, 여기서는 도시가 무질서 불규칙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고요. 개발도상국에서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을 소리하면서 비롯됩니다. 그 유형은 저밀도 연쇄개발형이고요. 이거는 합리적 밀도 수준 이하의 수준으로 인접지를 잠식하고요. 고밀도 연쇄개발형은 합리적 밀도 수준 이상으로 이상 수준으로 인접지를 잠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라는 게 가장 좋은 상태고요. 합리적인 것보다 높아도 안 좋은 거고요. 낮아도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비지적, 제가 비지적 하면 빗자가 날빗자 땅짓자거든요. 이게 비지국 이거 들어보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비지국 뭐 혹시 먹는 거 말씀 비지국 공비지국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 국제 정치에서 어떤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그 나라와 심지어는 적국 안에 이 나라 땅이 있는 거예요. 적국도 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나라
다른 나라 안에 우리 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비지적 스프롤 현상하면 이게 도시가 있으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공지를 남기고 이렇게 이렇게 개발되는 거예요. 공지 속에 이렇게 개발 이렇게 이런 거를 비지적 스프롤이라고 그래요. 중간중간 공지를 남겨놓고. 예, 이게 이제 예전에 서독이 이랬어요. 여러분들 동독 서독 예전에 통일된 거 아시죠? 예, 근데 이 동베를린 서베를린 해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독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예, 동베를린, 여기가 서베를린, 여기가 동독 서독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베를린은 여기 있어요. 여기 동독 안에 있어. 동독 안에, 동독 안에 베를린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있어요. 도시 안에. 그러니까 도시죠. 도시. 도시가 이 동독 영역 안에 도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요 지역은, 요 지역은 날아서 가는 거죠. 날아서. 서베를린은. 그래서 여기서 이 도시에서 잘못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건너버리면 이제 동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장벽이 있었죠. 장벽이. 장벽만 넘으면 서베를린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못 넘어가게 총으로 쏴 죽이고도 하고 했잖아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여기가 무너진 게, 여기가 이게 무너진 게 아니고 이게 무너진 게 아니고 이게 무너진 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예, 이 서독이 예, 비지국이 되는 거죠. 그 당시는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베를린이 이랬었다는 거를. 여기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시죠? 베를린이 옛날에 이랬었어요. 자, 어쨌든 비지적 스프롤은 그런 거라. 비지적 스프롤은. 네. 다음에 그 특징은 주거 지역뿐만이 아니라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도 발생하고요. 도심지보다는 외곽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네, 그리고 주로 이제 평면적 확산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입체 슬럼 형태를 보이고요. 예, 이런 스프롤 현상이 나타날 때는 최유효 이용에서 괴리됨으로써 표준적 수준 이하의 집값 수준을 보입니다. 예, 대책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예, 바로 그린벨트입니다. 예, 그걸 지정을 하면은 그런 현상을 좀 줄일 수가 있죠. 예, 다음에 이제 침입적 토지 이용에서는 그 침입이란 단어를 뜻을 보십시오. 침입이란 어떤 이용 주체 또는 이용 예, 토지 이용 형태에 새로운 이질적인 것이 개입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점포가 하나 둘 들어온다. 이게 침입이죠. 그러다가 완전히 상업적으로 바뀌어버리면 맨 밑에 곳 반가로 3번에 계승이 되는 거예요. 계승.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 다시 올라가 보시면은 침입에는 확대적 침입과 축소적 침입이 있다. 확대적 침입이란 집약적 이용이 조방적 이용을 침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결과 그 지역의 집약도를 높이는 침입을 말합니다. 축소적 침입이란 조방적 이용이 집약적 이용을 침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주거지역에 상업용 점포가 침입하는 경우는 있어도 상업지역에 주거용이 침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주분리와 직주접근.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이 직주분리고요. 직장과 주거지가 다시 접근하는 현상이 직주접근. 그 원인과 결과를 놓고 본다면 직주 분리의 원인에는 도심 환경이 악화되고요. 도심지가 땅값이 비싸죠. 그 일단 두 가지는 도심 환경이 악화되고 도심지 고지가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하는 거고요.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교통이 발달되면 이제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주로 세 가지 정도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공동화 현상 하면은 밤이 되면은 텅텅 비게 되는 현상이 공동화 현상이죠. 도넛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이제 외곽은 침상 도시가 되고 도심 고동 비율이 커진다 그러죠. 고동이 뭐예요? 고동. 고동 또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고동 이거는 붓고자 움직일 동자예요. 예, 북치듯이 예, 쿵쿵쿵 이렇게 북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도넛 현상이잖아. 도넛 현상. 예,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이 현상을 이제 고동 현상 그런 거예요. 북치듯이. 그러니까 출퇴근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도심 고동 비율이 커진다. 출퇴근 비율이 커진다. 이렇게 직주 접근하면은 직장과 주거지를 가까운 곳에 두려는 현상, 뭐 회귀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밖으로 나가면 이제 안으로 들어올 때 교통 체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도심 환경도 많이 개선되니까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로는 도심 건물은 자꾸 고층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땅은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처음 서울 갔을 때요. 서울 도심에 낡은 건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지만 그 청계천 주변에 낡은 건물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개발됐죠. 두타 뭐 이런데, 이런데가 옛날에 무슨 시장이었죠? 두타 지금은 고층 빌딩으로 지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허름한 데였거든 거기가. 이제 뭐 동평화시장이니 뭐 먼 평화시장, 평화시장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낡은 건물들 헐고 그렇게 되고, 또 뭐 그 3일 아파트인가 뭐 하여튼 낡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그런 거 아마 없어졌는 것 같은데 지금. 그죠? 그죠? 그리고 동대문 운동장 이제 뭐죠? DDP로 바꿨나요?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 맞죠? 그게 동대문 운동장 자리 맞죠? 거기가. 그런 게 이제 도심의 흐름한 데가 이제 그렇게 개발되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되는 현상을 도시 회춘화 현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직주 접근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다음에 한계지 하면은 택지 이용의 최후 원반권을 한계지라 그래요. 그게 이제 대중교통 수단을 주축으로 연장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택지로 이용되는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택지 이용의 제일 바깥쪽 여기가 한계지요. 여기가. 그럼 이제 한계지는 거기에 자가 한계지와 차가 한계지 하는 게 있는 건데, 자기 집이고요, 빌리 있는 집 이런 거거든요. 근데 도심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을 한다면 자기 집에서 다니는 사람이라면 좀 더 거리가 먼 곳이더라도 다닐 거예요. 근데 새를 얻어서 다닌다면 도심에서 좀 직장에서 좀 가까이 얻어서 다니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가 한계지가 좀 더 멀리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 부동호 방향이. 그다음에 한계지는 초기에는 집가 상승이 빠르다 이렇게 되는데, 한계지가 처음서부터 택지가 아니죠. 원래는 농지이던 것이 이게 확장되면서 이렇게 한계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지가 처음에 택지로 편입됐을 때에는 집가 상승이 빠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계지와 주변 농지 임지, 이 주변 농지 임지죠. 얘는 뭐예요? 얘는 택지죠. 택지. 얘는 택지고 얘는 농지임지잖아요. 땅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 가격이 차이가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죠. 이게. 요 안쪽이 뭐고요? 안쪽이 한계지고 요 바깥쪽이 농지임지니까 이게 단절지가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에 그 한계지와 도심지지가 밑에 맨 밑에서 그 중간이죠. 두 번째 맨 밑에 두 번째 그 한계지의 지가와 도심지 지가, 이거는 상호 관련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싼 땅을 찾아서 이쪽으로 가겠죠 사람들이. 이쪽을 찾게 되면 또 이쪽 가격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차라리 조금 더 주더라도 도심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얘네들 사이에서는. 그다음에 한계지와 한계지 사이에서는 밀접한 대체 관계가 있다 그래요. 얘네들끼리는 서로 대체 관계 있다 이 말이죠.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부동산 관리를 보시고요. 부동산 관리는 이 부동산 관리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주로 출제되는 주제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의 영역 하는 게 있고요. 또 부동산 관리 방식, 그리고 부동산 관리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주제가 주로 출제가 돼요. 부동산 관리의 영역 하면은 이제 자부시 합니다. 자부시.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예, 여기서 이제 예 단어, 영어 단어를 좀 기억하십시오. 예,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이게 이제 번역이 경우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예, 프로퍼티가 어떤 경우에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번역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재산 관리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번역이 다른 거에 따라서 이 느낌이 달라요. 같은 단어인데 건물 및 임대차 관리로 번역한 거 하고요. 재산 관리 하면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같은 영어 단어인데 이거 어디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은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자산 관리는 에셋이거든요. 여기는 다른 거 다 포함시키는 거죠. 주식이나 뭐 채권, 예금, 부동산 다 포함시켜서 자산 관리라고 해서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해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관리고요. 예, 부동산뿐만이 아닌 다른 것도 고려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신경 쓴다거나 예, 너무 많은 자산의 경우는 매각도 한다거나 예, 또 매입도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관리가 예, 자산관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자산을 보지 않고 뭐만 본다고요? 그 부동산, 해당 부동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예, 부동산의 운영 수익 극대화. 그래서 얘는 이제 얘가 가장 적극적 관리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시설 관리는 뭐 Facility Management 하는데 이건 뭐 영어 단어 알 필요 없고요. 예, 시설이란 단어만 알아도 충분하고요. 예, 이거는 시설 운영 유지 관리죠. 예, 이게 이제 가장 범위가 좁은 거죠. 예, 이거는 이제 기술적 관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기술적 관리다. 예. 그래서 요거 구별하는 게 좀 출제가 됐었어요. 예, 이게 자산 관리에 속하는 게 뭐냐, 부동산 관리에 속하는 게 뭐냐 이렇게. 예,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예, 그 외에 뭐 기업 관리, 예, 기업 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업 관리.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예, 부동산 그 자회사를 설치해서 관리를 한다거나 뭐 독립된 부동산 회사의 관리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 요거는 조금 예, 중요도가 낮은 편이고요. 그 이제 좀 비교를 해보시면 하면 여론이 예, 예,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129쪽에 한번 시설 관리 보세요. 예, 시설 관리하면 맨 밑에 설비 운전 및 보수, 에너지 관리, 방범 방제 등 보안 관리, 건물 청소 관리. 이거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에 들어가서는요. 기역, 니은, 디귿, 니얼, 미음이 건물에 대한 관리라고 생각하세요. 건물의 수익 목표 수립이라든가 건물의 자본적 수익, 자본적 및 수익적 지출 계획 수립이라든가 건물의 연간 예산 수립이라든가 건물의 임대차 활동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비용 통제한다. 이 건물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 위에는 포트폴리오 뭐 또는 그 리얼의 예, 부동산 매입 및 매각이다. 뭐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다 신경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만 고려해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부동산을 매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관리에서는 매각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부동산 매각이. 예, 그렇게 해서 예, 좀 구별을 하시면 되고 암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예, 이렇게 영역으로 예, 커다란 틀에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 내용에서는 기술적 관리, 예,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예, 부동산 관리 내용이죠. 예, 법경기 이렇게 합니다. 법경기.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예, 법적 관리는 주로 이제 권리 관계를 조정한다거나 권리 분석을 한다거나 권리 측면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요거 이제 그 계약 관리, 예약 관리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계약, 예약 관리. 자, 이런 것이 다 법적 관리에 속하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등기부에 이미 말소되었어야 할 전세권이 아직도 그대로 있거나 이러면은 그런 거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무슨 관리란 말이에요? 법적 관리예요. 권리 측면을 살펴보는 건. 그런데 경제적 관리하면 이제 수지 관리,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또는 회계 관리 이런 것들인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인력 관리죠.
사람 관리하는 것을 경제적 관리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회사에 인사부가 있나요? 인사부? 인사과랑 인사부라고 하는. 인사부, 큰 회사는 인사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인사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인사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르는 거. 어째 자르는 것부터 하려고 그래. 뽑기도 해야지, 뽑기. 뽑고 자르든가 해야지. 뭐 자르는 것부터 해. 채용부터 나중에 자르는 것까지. 그 과정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까지. 이게 다 인사관리입니다. 근데 그 영업을 잘하는 이 직원을, 아니 연봉을 줘가면서 이제 사람을 뽑았으면 그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영업으로 내보낸다거나 영업을 잘하는 사람을 관리로 돌려버리거나 이러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은 투입되는데 그만큼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비효율적인 관리가 돼서 비용 지출만 발생하고 그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력 관리는 이제 경제적 관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기술적 관리는 뭐 별로 어려운 거죠. 뭐 위생 관리라든가 설비 관리라든가 또는 보안, 보전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방범 방제 대책이죠. 보통 이제 도난 방지 대책 하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난 방지 대책 하면은 여기죠. 보안 관리. 근데 토지 도난 방지 대책 하잖아요. 토지 도난 방지 대책 하면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법률적 관리로. 이거는 서류상의 문제예요, 서류상의. 아시겠어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훔쳐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났더만요. 이 남의 땅을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땅인 것처럼 해서 그걸 담보로 정하고 돈을 빌렸나요? 그걸 아예 팔았나요? 다른 사람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나? 뭐, 신문에 뉴스 못 보셨나요? 뉴스가 났어요. 다른 사람 부동산을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그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럴 경우에, 또는 그걸 이제 매각을 해버리거나 서류를 위조해서, 그럴 경우에 원 소유주는 피해보는 게 있나요? 어떻게 피해보죠? 원래 소유주는? 예? 원상회복 비용이 발생합니까? 원소유주? 원소유주가 원상회복 비용이 발생합니까? 원소유주는 지금 그 속아서 산 사람한테 다시 등기 말소하고 나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죠. 원소유주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등기부를 믿고, 위조된 등기부를 믿고 산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이 없잖아요.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등기부 믿고 사도 소유권을 취득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죠. 이거 내가 훔친 건데, 훔친 건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산 거죠. 그럴 때는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건 이게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죠? 저보다 민법 잘하는 사람한테 제가 괜히 아는 체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전에 그 참 저도 공부할 때 공신력, 이 공신력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헤맸어요. 아, 등기부를 믿고 사는데도 이게 안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좀 그게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놀라움이었어요. 아, 그래요? 하여간 이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걸 배운다는 게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잖아요. 하여간 그 산 사람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산 사람이. 자, 어쨌든 그런 얘기고요. 그 위에 이제 밑에 표도 있는데 표 있는 내용을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읽어 보시는 정도면 되고요. 다음에 부동산 관리 방식이죠. 부동산 관리 방식은 자위혼하죠. 자위혼.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이렇게. 부동산 관리 방식.
그래서 세 가지 주제입니다. 부동산 관리 영역, 부동산 관리 내용, 부동산 관리 방식. 이렇게 해서 자위혼, 그다음에 법경기, 그다음에 자부시 이렇게. 자위혼,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하는 거고요. 위탁하고 혼합하고요. 보통 이제 이게 전통적 관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거쳤다가 이게 이제 최근의 관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혼합관리는 과도기적인 관리다 그래요. 과도기. 이거 과도기적인데 이게 지금 요즘은 이제 옛날보다 이제 위탁관리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이 혼합관리도 아주 많아졌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에 커다란 난리가 터졌기 때문이에요. 그 난리가 뭘까요? 외환위기, 환란.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부동산을 엄청 많이 팔았잖아요. 외국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뭐 론스타 그때도 많이 그 서울에 강남에 론스타 빌딩도 있었잖아요. 그런 빌딩을 외국 사람들한테 많이 팔았죠. 달러 때문에. 근데 부동산을 팔아도 부동산이 바깥으로 나가지가 않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이 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사가지고 관리는 그래서 많이 나온. 그리고 그 회사들도 우리나라 그 기존의 회사들도 다 이제 외주 주는 거 외주. 청소 외주 주고 또 보안 외주 주고. 그러니까 혼합관리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위탁하는 게 섞여 있죠. 보통은 이제 이런 기술적 관리를 많이 위탁하죠. 기술적 관리를 위탁하고 청소하고 뭐 보안하고 이런 거. 그는 이제 법적 관리나 경제적 관리는 자기가 직접 챙기고요. 이런 식으로 혼합이 많이 됩니다. 이걸 이제 장단점을 비교해야 되죠. 장단점을 좀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가관리의 장점이 위탁관리의 단점으로 연결이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 관리 방식의 표를 좀 보시면은 장점이 이제 자가관리의 장점이 소유자의 지시 통제가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라는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내부 사정이 외부로 잘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 정신이 높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전문성이 결여되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효율적 관리가 돼서 관리비가 상승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업무의 안일화, 타성화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일상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은 새로운 생각을 못할 수도 있죠.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타성에 젖어 있다면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은 딴 데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타성에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수업할 때 보면은 눈빛이 보여요. 눈빛이 조는 눈빛은 아닌데 지금 정신은 딴 데 갔다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이 몸이 타성에 젖은 거예요 지금. 그런 거를 깨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50분 동안 수업 들으면서 수업 끝나고 누군가가 질문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거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관리에서 지금 세 가지 주제가 나왔잖아요. 부동산 관리의 영역, 부동산 관리의 방식, 부동산 관리의 내용 해가지고 자부시, 법경기, 또 자위혼 이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좋을 틈이 어디 있어 그러면? 좋을 리가 없죠. 시험 치는데 50분 뒤에 시험 치는데 그렇게 하면은 훨씬 학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1박 2일 보셨나? 1박 2일 그 서울대 가가지고 하는 거 그 1박 2일 멤버들이 서울대 가서 서울대생들하고 이렇게 게임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인터뷰하는데 그 저기 뭐냐 하루 공부 몇 시간 해요 하니까 15시간 한다 그러잖아요. 15시간 그 가능하냐 그런 거 가능하다고 15시간이면 충분히 15시간이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겁니다.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13시간 해도요 잠자는 시간 6, 7시간 빼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1시간씩 거의 잡아야 되거든요.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좀 씻고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 자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한 2시간 써야 되죠.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한 3시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벌써 5시간 빠지잖아요. 잠자는 거 6시간이면 11시간 빠지면 13시간이요. 15시간 진짜 공부하기 힘듭니다. 예? 예? 제일 많이 하면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주부들은 또 집에 일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15시간 공부한다는 애, 그 애인가 하여튼, 예, 그럼 언제 노냐, 그러니까. 놀긴 왜 놀아요, 그러면. 놀긴 왜 놀아요. 아니, 공부해야지 왜 놀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은 90%의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온 애들이에요, 서울대 애들이. 그러니까, 머리가 특별히 뛰어나서 오는 애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머리라는 게 대부분 비슷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중에서 10% 정도는 정말 뛰어난 애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따라갈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 저기 뭐죠? 그 영화 중에 그 모차르트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예?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요. 그 모차르트의 이제 버금가는 훌륭한 이 예술가이기도 한데 살리에르인가요? 그 저기 모차르트의 그런 천재적인 것에 이제 열등감을 느끼는 그 작곡가. 그 사람도 훌륭한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에 이 워낙 뛰어나니까 모차르트가 그게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는 걸로 묘사되잖아요. 그 영화에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그런 애들이 있다고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건. 예, 그거는 다르다는 영역이 다른 영역이. 걔네들은 저 위에 10% 이상급이고 이 밑에서 살리에르는 뛰어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워낙 천재적인 사람을 동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밑에 있는 90%가 다 자기 발 밑에 있는데 그 위에 10%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한참 열심히 해요. 막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얘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공부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시험 비슷한 거예요. 시험 비슷해요. 예? 네? 네. 아, 그 네가 그래? 네, 그런 사람들은 따로 내더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끼리만 노라고 하면 돼. 예. 네, 그리고 정말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많지가 않고요. 한 10% 정도 돼요. 10%. 어떤 놈은 후배인데 당구도 잘 치고 그냥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고 왔다는데 다음날 시험 잘 쳐요. 에, 그런 애들은 몰라도 석장이에요. 기본이 별명이 몰라도 석장이에요. 몰라도 석장. 에, 다른 애들은 같이 뭐죠 그때는 시위도 많았으니까 같이 수업 안 듣고 뭐 시위하러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얘만 석장이에요. 예, 보니까 뭐 교수님께 드리는 글 이렇게 해가지고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통계학 시험에 왜 그런 글을 써? 통계학 시험에 교수님께 드리는 글 해가지고 석장을 써요. 근데 B- 받은 B- B를 받는 B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글을 쓴 거 아니에요. 전혀 숫자를 안 쓰고도 B를 받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무시하시고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이 장단점을 그렇게 비교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그 오른쪽에 가면 이제 그 위탁 관리의 장점이 있죠. 그 전문적인 관리로 해서 합리적이다. 또 관리비가 저렴화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가 있죠. 그리고 타생화를 방지할 수 있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그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3번이 좀 단점입니다. 전문 관리회사의 신뢰 문제, 신뢰. 믿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회사를 믿고 맡기는데 회사는 영리만 추구하고 돈만 받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다음에 이제 혼합 관리는 과도기에 아까 유리하다 그랬네요. 전형적인 장점이라면 과도기에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자가 관리, 위탁 관리의 장점을 도모할 수 있다. 이건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휘 통제력이 강력하면서 전문적인 관리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모두의 장점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의 단점을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가관리와 이따관리 단점이 노출될 수 있고요. 또 가장 전형적인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다음에 임차인 선정 기준과 임대료 결정 방법에서는 주거용의 경우에는 이제 유대성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고요. 다음에 매장용의 경우에는 가능 매상고를 기준으로 선정하고요. 다음에 사무용 공업용, 특히 공업용의 경우에는 임차 목적 활동이 대상 부동산과의 적합성 여부예요. 그러니까 특히 공업용의 경우에는 그 공업 활동하고요. 그 건물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안 맞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애초부터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면 안 됐던 거였죠. 다음에 이제 임대료 결정 방법에서는 주거용의 경우에는 조인대차 또는 총임대차라고 하고요. 이거는 모든 임대료를 다 임대인한테 주면은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임대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보험은 어떤 거 가입할 건지, 세컴 용역, 뭐 또 ADT인가 무슨 이런 용역, 캡스라든가 이 보안 용역은 어디에 할 건지 이걸 누가 결정한다고요?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 순임대차 이렇게 하는 거는 임대인한테 순임료를 지불하고요. 그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임차인이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임차인이 결정하느냐, 임차인이 결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순임대차 이렇게 하는데 3차 순임대차는 조임대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결정하는 게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매장용은 비율임대차인데요. 비율임대차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상고가 2,500만원이다. 그럼 여기에 곱하기 20%다. 그럼 500만원. 이거예요, 이거. 매상고의 일정 비율. 총수입. 매상고 또는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매상고가 50만원이다. 그러면 0.2, 10만원. 너무하잖아,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의미인데 이런 경우도 비율 임대차에 포함시켜요. 기본 임대료 얼마 잡고요. 추가 임대료를 이제 더 하는 거죠. 매상 1,500만원 초과 시 1,500만원 초과 시 초과액의 2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달에 매상이 2,500이다 이러면은 얼마가 초과되는 거예요? 1,000만원이 초과되죠. 기본 300만원 더하기 기본 3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 초과됐잖아요. 1,000만원 초과된 금액에 이런 식으로 요것도 비율 임대차에 포함시킨다고요. 이런 것도 자 그런 식으로 결정하고요. 다음에 건물의 생애 주기는 좀 중요도가 낮은데 그래서 참고 박스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 보시더라도 3번의 안정 단계하고요. 4번의 그 노후 단계만 좀 더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네요. 좀 쉬고 부동산 개발을 보겠습니다.